안녕하세요. 그랜세이버 박신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 2층 집이에요. 한번 볼까요? 며칠에 한 번씩 나와요? 요새 자주 나왔어요. 어제 계속 나왔어요. 크기 색깔은 이런 색이고 크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네네. 큰 놈은 아니죠? 네. 바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먹는 약이라 가지고 먹고 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건 참으셔야 돼요. 주로 어디 방에서 나와요? 네. 저기 배수구 구멍이 싱크대 밑에 안 막혀 있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뭐 수건이나 뭐 아니면 테이프나 이런 걸 걸고 감아 가지고 최대한 구멍을 적게 만드세요. 네. 고객님과 얘기 들었다시피 이제 작업을 들어갈게요. 요렇게 다리 긴 바닥에서 다리 긴 가구들은 바퀴벌레들이 살기가 굉장히 조금 불편합니다. 틈이 있어야 되고 꼼꼼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틈이 바닥 쪽에는 없고 이게 서랍 쪽에 틈이 있죠. 그러면 이런 쪽을 공략합니다. 여기는 창틀, 여기는 붙인 거 보이시죠? 여기가 붙인 게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 해 놓으신 거예요. 물만 빠지게 요거 패치를 붙여 놓으셨어요. 이렇게 구석구석 요런 구석구석 요런 데도 공략을 합니다. 여긴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은 보시다시피 벽이 엄청 두꺼워요. 여기 신발장 구석구석 틈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출입구하고 요 단차가 있어서 바퀴벌레들이 밑으로 걸어 들어오든지 이런 것들이 단독주택들은 아무래도 조금 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 파는 요거 문 밑에 붙이는 그거 소리 아니면 뭐 이렇게 물 빠지는 거 아니면 바람 소리 들나게 하는 그런 거 붙이는 거 이렇게 길다란 고무처럼 붙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끼우셔도 됩니다. 여기 방도 이렇게 구석구석 체크를 하고요. 여기는 방충망 이 잘 돼 있죠. 이게 패치가 붙어 있어 가지고 방충망이 훼손된 거를 보강해 놓은 거예요. 나름 손을 쓰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딥 보일러실 같은 곳 가는 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선반 있고 이렇게 그 창고 용으로 쓰고 있어요. 바닥도 이렇게 신경 쓰시고요. 이런 틈들은 꼭 공략하셔야 됩니다. 요게 쌀독인데 웬만하면 제가 쌀독은 이게 벌레 때문에 쌀벌레나 여러 가지 벌레 때문에 밀폐되어 있는 뭐 어떻게 잠그는 거 이런 걸 추천해 드렸는데 이 쌀통의 독 뚜껑이 엄청 무거워요. 쉽게 침투하고 그럴 수 있는 쌀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웬만하면 그냥 밀폐시킬 수 있는 락앤락통이나 아니면 생수통 뚜껑이 있는 걸 그런 거에 하셔가지고 보관을 냉장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패치 잘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방충망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세입자분께서 잘 이렇게 보강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공략합니다. 여기는 이제 세탁실 건너쪽인데 여기 문을 열고 뒷문 비슷한 거예요. 여기 바닥 문 밑에 틈이 보이죠. 요 틈이 한 2-3cm 공간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가 잘못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이나 이런 거 망 이런 거 안 씌워 놓으면은 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쥐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꼭 수리하셔야 돼요. 보강하셔야 됩니다. 막으셔야 돼요. 여기는 샷시 다 방충망 다 살아있죠. 이쪽 틈으로 이 틈으로 잘 들어옵니다. 세탁실 아까 전에 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 그 세탁실 여기 배수구멍도 좀 취약하던데요. 여기도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냥 볼까요? 이렇게 공간이 엄청 많이 남죠. 여기는 요거를 막는 거 뚜껑 같은 거를 씌우고 거기에 이제 세탁기 배수관을 끼워서 최대한 틈을 없게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요게 조금 어설프면 쥐들이 요거를 갈가서 자기가 통과할 수 있는 머리만 통과할 수 있는 틈을 만드니 위로 송송송 올라올 수 있거든요. 꼭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엌은 싱크대 아래판을 빼서 다 작업을 해야 되고 싱크대 아래판을 뺐을 때 세탁실에 저 틈처럼 큰 틈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틈이 많죠. 이거 엄청나게 뭔가 올라올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옷으로 막든지 뭐 이렇게 뭐 걸레로 막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테이프로 둘둘둘둘 감아서 막든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일적으로 큰 바퀴벌레들이 올라옵니다. 요거 멀리 떨어진 게 큰 바퀴벌레죠. 요게 큰 바퀴벌레 사체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욕실인데, 욕실은 요쪽 배수관 요거 공략하는데, 여기 배수관은 의외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물이 고이지 않으면은 열려있는 그런 형태라가 냄새방지 트랩을 추천드려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깔끔하죠? 안에 뻥 뚫려있고 이쪽으로 쥐도 올라올 수 있어요. 제대로 안 막혀있으면. 요게 1차적으로 들어가서 요 바닥에 물이 고이고, 저기 물이 고여있죠? 저기 물 고이고, 여기 틈 보이는 저쪽으로 벌레들이 올라와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뚜껑이 있어 물이 저까지 고인 곳까지 뚜껑이 딱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것들이 못 올라오고 그런데, 요게 조금 물이 고여있지 않고 이러면은 그냥 통로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 요거보다는 그냥 냄새 방지 트랩을 추천해 드립니다.